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10일 토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제상 2주차 경마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볼 만한 경주가 상당히 많고요. 역시 매경주 의미 없는 불안한 인기마와 그리고 해당 경주의 자,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살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뭐 활화산처럼 폭발했던 이 복병마의 선전, 이번 2주차에도 이어질 듯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상대와 전기 조건이 워낙에 좋은 사브말 라온시디우스 홍백이후 다시 한번 첫 입상 찬스를 맞이했다 평가를 합니다. 선두권 장악을 해내든 아니면 선두권을 압박하며 2선에서 응수하든 보여줄 걸음과 탄력이 좋은 사브말 라온시디우스는 이번 판성에서 가장 중요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팝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휴양 다녀와서 초반 스타트가 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곤 있는데 어쨌든 중속으로 밀어나가는 모습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 선행 나선다면 굉장히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고 앞선에서 굉장히 월등한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편성상 선행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인코스 들어와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1번 피닉스 울프가 보여줄 걸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말 상태 이상 없을 때 제대로 된 게이트 2점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빅투어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초반 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빅투어리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5번 슈퍼플로이드 충분히 여기서는 이칠 경주에서는 입상 한 자리 도전이 가능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8번 세븐즈 럭키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마필로서 이번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에 12번 라운오키도 빠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쪽에 있는 8번 세븐즈 럭키가 사력을 다한 선행 강공 작전이라면 충분히 1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5번마 지상명령이 8월 달에는 무리한 무빙성 선행을 나서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본래의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죠. 살아난 주폭이 지상명령도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플라잉 미뉴니 기대치보다 성장이 더뎌지곤 있지만 거세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름세 그리고 의지 보여주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 관심 가진 세력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우선 내려왔고 빠른 도주성 말에 한 마리도 출전하지 않는 정말 행운의 편성을 만났습니다. 편한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1700을 도전하기에는 마체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적정거리 1400m 나와 있어요. 1400m라고 한다면 이 말이 추입력 발휘하기는 가장 적정하다. 흐름도 딱이다 싶은데. 네, 지난주 다채로운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하위 6등급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데뷔 후 아직은 입상 전력이 없는 말들이 다수가 12 모두가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이번 애가 찬스죠. 그동안 뭐 강한 상대구도 편성을 피해서 이번에는 서로가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하위등급 단거리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과연 어떤 말이 이번에 상태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 경마 1경주 백동일이 스타트 끊겠습니다. 1300m 6등급 단거리로 치러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는 2세, 3세 모두 변화가 더딘 마필들 간의 접전입니다. 누가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보여준 걸음 자체가 없죠.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준비를 잘 했는가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은 인코스를 부여받고 있는 1번마 파인애플 마크라는 전력이에요. 데뷔 전 빨랐던 페이스 잘 적응했고요. 8월 달의 경주에서는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 경주에 나가서 순위권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쭉 차츰차츰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탈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차분히 2선까지 가담하며 직선까지 끈기를 지켜냈는데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주는 누가 더 강하다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가예요. 1번 파인애플 마크, 인코스라면 무엇보다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한 구도죠. 더군다나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훈련 성과가 좋습니다. 5등급의 스카이스톤과의 병합 성과에서도 오히려 그 마필을 앞서 나갈 만큼 탄력이 붙고 있는 이번의 시점이라면 인코스의 파인애플 마크는 선행 찬스 절대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전개 이점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6번마 적토비마가 눈에 띄죠. 실전 3전 동안 스피드를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주 하이등급 약편성이었던 만큼 인코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에요. 다만 직전의 경주는 주로 자체가 포화주로이긴 했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일 인코스에 부여받았던 모든 마필들이 무너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줬던 하루였었죠. 역시나 적토비마도 선행은 나서긴 했습니다만 그 주러를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만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충분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1번 파인애플 마크와 견주어서 함께 레이스를 끌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5번마 창성 일어난 마필이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죠. 안토니오 기수라면 한 템포 빠른 추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는 워낙에 빡빡한 상대 편성 조건에서 아예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지만 그 이전 9월 9일 경주에선 후미권 전개의 코너 이후 올려붙이는 걸음 자체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기수 변경과 단촐해진 구도의 한 발은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7번마 최고비상도 직전 경주 많이 뛰어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리가 늘었지만 직전 경주 순위가 5위권이라 할지라도 3선 외곽 가담 이후에 직선에서 통과 시점에는 상대 입상권과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힘이 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7번마 최고비상도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스타트 1번마 파인애플 마크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이 마필의 전개 조건 반드시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1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하신 말들에 대체적으로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번 적토비마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번 경주 중심마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1번 게이트 좋은 여건이긴 했는데 편성상 이 자신보다 좀 더 빨리 나온 말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넘기 위해서 좀 선행을 넘어가면서 넘었던 것이 좀 오버페이스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신보다 빠른 말 자체가 아예 없는 편성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직전엔 오버페이스로 무너졌지만 이번만큼은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선행 나가서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그런 말로 우승에도 아주 근접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뭐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7번 최고비상 또 5번 창성이로 이런 말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8번 파이널 캡틴을 아예 언급 안 하신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거리를 좀 서두르면서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9월달 경주에서는 외측으로 기대는 그 악벽 그 부분을 감안해도 굉장히 잘 뛰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9월 달 경주에서 심하게 외출이 기대면서 심소모가 컸습니다. 10월 달 경주에서는 그 부분 교정된 모습 보여줬지만 오버페이스였고 이제 다시 1300m인데 차분한 전개라면 얼마든지 9월 달 정도의 경주력만 보여준다면 직선에서 이 정도 앞선이라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8번 파이널 캡틴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9월 달만큼 뛰어준다라는 전제하라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요. 9월 달은 1000m였죠. 지금은 1300m입니다. 직전에 1300m 3번 게이트에서 3선까지 가볍게 가담을 했는데 아무리 거리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안쪽에 있는 파인애플 마크 훈련 성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성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적토미마도 훈련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널 캡틴 자체가 워낙에 편성이 단촐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앞서 소개드린 이 2두의 선두권 마필들 비해 전개 조건을 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이고 상태감도 베스트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인기만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응원을 해보겠는데 1번 파인애플 마크를 중심축에 두신 거는 상당히 참신해 보입니다. 우선 6번 적토비마에 대한 설명이 완벽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백동윤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날 주로는 인코스 펜스플레이 하든 말든 모두 무너졌던 정말 특이했던 하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수 당황하면서 기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파인애플 마크보다는 6번 적토비마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먼저 여쭤볼게요.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1번 파인애플 마크나 6번 적토비마 역시도 아직은 능력의 잠재력 편하게 다 보여준 마필들은 아닙니다. 1번 파인애플 마크가 무리해서라도 밀고 나온다라면 적토비마는 싸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파인애플 마크를 두고 2선에서 마크를 하지 이 두 마필이 싸우는 전개는 좀 그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인애플 마크가 좀 더 선두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게이티테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코스 이점에 파인애플 마크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좀 비가 온 다음 주로이기 때문에 글쎄요. 1번 게이트가 어떨지 한번 백동희 의원대로 참고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8번 파이널 캡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성진 의원하고 의견이 동일하고요. 선입권에서의 강공, 이번에는 적응한 만큼, 1300m에 적응한 만큼 한번 더 기회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5번 창성이로는 직전부터 컨디션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었다는 것 인정. 이번에도 역시 컨디션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만류다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8번 파이널 캡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글쎄요. 선입권에서 응수를 해준다면 8번 파이널 캡틴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직전에 뭐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끈기 있게 그 버텨주는 걸음은 있었습니다. 라스트 끝걸음이 확 15초대로 확 무너졌을 뿐이지 한 번 더 도전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5두에 마지막에 배치는 해뒀어요. 하지만 1번 파인애플 마크와 6번 적토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요건을 판단해봤을 때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파이널 캡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직전 경주에서는 여력감은 저는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의 상태감이 우선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선 이마필이 경지 집중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망사 가면에서 눈 가면으로 장구를 교체했다는 점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점은 높이 살만하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이 판단돼야겠지만 지금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파인애플 마크와 6번 적토비마의 스피드를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1경주는 뭐 뛰어난 능력마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마필 주목을 하는데요. 선행은 6번 적토비마가 받아낼 것으로 봅니다. 직전에 내지로가 은근히 무거웠던 그 구도 속에서 초반에 내측 기대며 선행을 받았는데 막판에 완전 무너졌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이네요. 6번 이 적토비마의 1승 기대치 높게 평가하고요. 1번 파인애플 마크는 직전에 외곽에서 좀 끌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어하느라고 사투를 벌였죠. 이번에 1번 게이트고 6번 적토비마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자 앞선이 그리 강하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5번 창송이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단촐한 편성에 이런 경주에서는 자리잡기도 수월해진 구도 속에 5번 창송이로가 자 이번에는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에서 힘 한 배 막판 결정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마필을 앞지할 수 있기에 5번 창성이로를 좀 더 강조드려보겠고요. 역시 8번 파이널 캡틴 직전에 이제 선입권에서 좀 힘 안배가 안 됐습니다. 경한 무리였는데 이번에는 뭐 수월하게 2선에 자리 잡고 레이스를 응수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파이널 캡틴까지 도전권으로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투요 스타트 1경주는요. 상태감도 좋아졌고요. 게이트 안쪽 이 끌리는 악벽을 얼마만큼 잘 잡아내는 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분명 좋아졌습니다. 1번 파인애플 마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의 안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300m 안말 레이스입니다.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가 있고요.
뭐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지만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상당히 수월해졌고 뭐 상태감 좋은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지는 서울 사경주입니다. 더 보여줄 걸음을 갖고 있는 말들에 대한 기대치. 아직 어린 2세 말들이 힘이 붙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내가 가장 빠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의지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말들은 좀 눈여겨봐주셔야죠. 4번 흥부자. 이미 주행 심사 때부터 좋았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나선다면은 워낙 상대들이 빨라서 밀렸던 중위권일 뿐이지 스타트가 느렸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편성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스타트 부분에서도 충분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말 4번 흥부자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8번 MJ타운 역시 2세마죠. 2세마. 안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뭐 성별은 다 안말이니까 뭐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MJ타운 같은 경우에도 매번 더 빠른 상대마들 때문에 중위권에서 응수를 했었는데요. 조금은 더 힘이 붙어가면서 순발력도 상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말도 선두권 가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의아해하실 겁니다. 2번 청단제패 도대체 왜 직전에 선행을 갔던 이 말을 선행마로 놓지 않느냐. 박태종 기수이기 때문이죠. 기수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김용훈 기수니까 그거 갖고서는 선행을 나갔었던 건데 9번 게이트에서. 자 이번엔 박태종 기수가 이 말로다가 처음으로 입상했던 자키고 그때의 전개 자키 자체가 출입이었단 말이에요. 굳이 이 편성에서 게이트가 정말 빠르게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따라가는 작전도 오케이 라는 두 가지의 대안을 세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말이 선행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게이트 딱 열리는 순간 그 함성과 비명이 먼저 나오죠. 그러실 필요는 없는 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행마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번 럭키 소천 직전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 안배에 들어갔던 말이지만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죠. 상태 조금 많이 좋아졌죠. 선입권 응수 충분히 가능성 있을 말이라는 거 좀 염두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흥부자와 8번 MJ타운은 이끄는 레이스. 1300m 거리 경험이 없는 두 마리의 말이기 때문에 흥부자는 1300m 경험이 있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없는 상황에서 굳이 빠르게 레이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단 재패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도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3번 럭키 소천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서 제법 대차게 올려붙이는 3위권 성적을 낸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과의 거리만 유지해준다면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 기대해볼 수 있겠죠. 자 4번 흥부자 이 말이 1300m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때 3번 럭키 소천이 마지막 끝걸음 자체는 4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번 청단제패 역시 2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그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승 승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말이 되겠고요. 8번 MJ타운 조금은 더 힘이 찼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이고 더 보여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2세 말들의 선전 먼저에 이번 청단제패까지 가세하는 구도 먼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수마다 이 전개를 풀어내는 스타일이 모두 다르죠. 선행마는 역시 이혁기수 항상 그 대명사처럼 붙는데 여튼 직전에 이번 청담제패는 김용근 기수의 스타일이 선행을 뽑아내야지 가능하겠다라고 평가인지 선행을 받았다. 하지만 박태종 기수는 입상식 기수죠. 지난 9월 16일 자 김지영 의원은 이번에 이번 청담대패가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라도 가능하다. 자 그냥 그런 부분 4번 흥부자가 오히려 선행을 나설 수 있다. 핵심 포인트죠.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그래서 이제 뭐 4번 흥부자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의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4번 흥부자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가능성 가장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연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초반 스피드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 가능성은 가장 높은 말 선행 나서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청담제패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고
또 8번 MZ타운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안양 레오파드라는 신마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6월 달에 데뷔를 앞두고 가벼운 골막염으로 데뷔가 늦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성장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정말 몇 개월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10월 달에 있었던 주행 심사,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결승주로까지 거의 자꾸만 주행하는 모습임에도 중속으로 말이 스스로 끌고 나가서 심한 외곽으로 돌면서도 끝까지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 굉장히 잠재력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6번 안양 레오파드의 데뷔 전 잠재력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좀 힘이 덜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살짜리인데도 힘이 차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게다가 분명히 오랜 기간 훈련을 해왔던 거를 저 역시 지켜봐온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주행심사 때 당시에 체중이 크게 빠지죠. 골막염으로 인한 무리였는지 아니면 마체 자체가 그만큼의 체중이 적정 체중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한 대목이고요. 무엇보다 훈련 시에 좀 주행이 불안한 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데뷔 전 실전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정희님께서 그려주신 전개도도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뭐 럭키스톤에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흥부자의 선행선입력 그리고 MJ타운 직전 인기 1위였습니다. 그만큼 데뷔전에서 보였던 주폭, 상대가 강했던 점을 감안을 해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 청담재패를 좀 반대로 좀 좋게 생각을 해요. 두 분의 위원들께서는 오히려 이마필이 선행을 가지 않고 흥부자가 선행을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지만 저는 굳이 왜 청담재패가 그냥 선행 가도 되는 편상 아닙니까? 청담재패가 선행 가도 어차피 붙을 마필이 흥부자밖에 없더라면 박태종 기수도 선에 가서 레이스를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청담재패 앞선 공략을 좀 더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에선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들 모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신의 마들은요. 정확하게 이제 질주성 각질이라고 하죠. 아직은 그 질주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후미에서 출발했던 말이 힘이 들었다면은 빵 하고 앞에 나갈 수도 있는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걸맞는 질식성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번 청담재패 그렇습니다. 여타의 빠른 말들이 없다고 하면은 마지막 결정권자인 기수 박태종 기수가 이번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좋은 기억을 주었던 9월 16일 경주처럼 심한 배를 잘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 이번에는 뭐 터마피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도 어떨까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3월 럭키소천 직전에 최단거리 게이트 외곽 불리함 직선에서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3차까지 했는데 늘어난 거리 또한 게이트 안쪽 경주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 3번 럭키소천이고요. 4번 흥부자 직전에 추돌 여파 있었지만 중속이 워낙에 좋은 말이죠. 요 편성에서는 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다. 그 부분 뭐 동의하는 부분이죠. 자, 뭐 여기에 굳이 한두를 더 첨가를 시켜본다라면은 뭐 7번 스틸런 정도가 있겠죠. 직전에 뭐 게이트 최외곽에서 하이페이스 가벼운 주로 컨디션 막판 몰아붙이며 입상을 했는데 자, 첫 입상이었죠. 이번에 데뷔 11전째 요 10번 스틸런도 이번에 뭐 해볼 만한 편성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님 7번 스틸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스틸런이 앞서서 우리 1경주 풀 때 6번 적토오비마 있잖아요. 같은 날 경주입니다. 즉 인코스 MJ타운도 같은 날이었어요. 인코스에 타고 갔었던 MJ타운은 4번 게이트 펜스플레이 속에 무너지고 있었고 같은 경주는 아니지만 스틸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선두권이 모두 무너질 때 외곽에서 혼자 유유히 추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마체가 좀 작아요. 아직까지 1300m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이 완성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거리 경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4경주 안말 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하게 걸음 터진 말로 보입니다. 늘어난 걸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세마 3번 럭키 소천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희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을 보인 말도 있지만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권 전력의 마필들 능력차가 크게 나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오경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백에서 회복한 말들을 주목하라. 입니다. 대표적으로 6번 파이널 스톰이 있죠. 파이널 스톰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한 3개월여간의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컨디션이 모두 회복되지 않았었던 아쉬운 모습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6주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6번 파이널 스톰이고요. 무엇보다 6번 파이널 스톰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지금 이 편성을 보고 6번 파이널 스톰이 없다면 암말 경주죠. 유일한 순말입니다. 거세마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근성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암말들 너무 많다고 부끄러움을 좀 안 탔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5번 중전마마 직전 경주 매우 아쉬웠죠. 분명히 3위보다는 더 이상의 성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는 5번 중전마마가 되겠는데 문정경기수와의 호흡이 특히나 좋은 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좋은 호흡 역시 중전마마도 직전 경주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텀이 있었던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세 뚜렷합니다. 5번 중전마마 다시 한번 강조 드려봐야 되겠고요. 2번 보드람 같은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는 이유 있죠. 공백에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일단은 뭐 실전의 연습처럼 직전 경주 2주 전에 한번 뛰어봤고요. 외곽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는 큰 의지가 없었던 가운데 이번엔 모처럼 인코스까지 부여를 받고 있는 보드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보드람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선의 흐름이 빠르고 혹여나 그중에서 무너지는 틈이 생긴다라고 할다면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는 선입형 추임마로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8번 로만블레이드 1000m라면 늘 경쟁력이 있는 말인데 여름을 맞이하면서 좀 컨디션 난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비드 기스하고 호흡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회복세 보이고 시작한 이 8번 로만블레이드의 선전까지는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이널 스톰을 좀 더 강조해 주시는 분을 보고 좀 더 노림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응원을 해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파이널 스톰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운마 중전마마에 대한 생각은 갖고 나머지 마필들 보드랑까지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을 왜 언급 안 하시는지 좀 궁금은 하네요. 10번 마 판타스틱 퀸이죠. 최근의 변화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들과 지금의 편성을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강했던 페이스예요. 그 페이스에서 매번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를 펼치면서도 좋은 스피드와 중속을 보였던 판타스틱인데 한층 약해진 상대라면 조건에서 불리하면 판타스틱은 연투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마필을 왜 배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편성에 대한 판단 구도 자체가 저하고 백동현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전 이번 편성이 더 강한 편성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10번 판타스틱 퀸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맨날 외곽 번호만 받아서 힘소진 그 힘소진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던 말입니다. 이제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훈련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약해진 패턴이라서 글쎄요.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뭐 올려서 마무리까지는 가겠지만 마무리가 좀 강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 말이 버텨내기에는 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신 거 좀 의외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더 프리마입니다. 1월 달에 있었던 경주, 1000m 경주에서 사실 상대했던 거센 맞풍 정상 무적, 굉장히 스피드 좋은 말들인데 앞선에서 경합하면서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행을 나섰던 것도 아니고 따라가면서 넘었습니다. 왼쪽 앞다리 파행으로 주기가 길어졌고 직전 경주 복귀전이었는데 고개를 들면서 늦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도주 습성을 갖고 있는 말이고 스피드는 분명히 검증이 된 말이라고 판단이 되고 1번 게이트에
다시 이철경 기수 선행 나설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나섰을 때 이 스피드에서의 경쟁력 충분한 말로 판단하는데 1번 더프리마 선행 버티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번 더프리마도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맥락에는 부합하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백에 대해서 직전 경제 극복을 하지 못했고 다시 정상 출전 주기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당일 주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스피드 초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약점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고요. 무거운 주로가 더 유리해요. 가벼운 주로이기 때문에 가벼운 주로가 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8번 로만 블레이드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중 비로 인해서 과천주로가 이제 가볍게 형성될 것이다. 이 부분도 요 오경주 예상에 함유되어 있는 듯합니다. 6번 파이널 스톰이 그렇죠. 안토니오 기수 기용으로 선행을 받아주는 조건에서는 최단 거리 충분히 1승 기대치 높아 보이네요. 자, 저는 이제 9번 더블에 여쭤볼게요. 최근에 단거리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좋은 능력 보이고 있습니다. 굴참나 무섭이 이끌었던 직시전 경주는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베스트 채플이 이끌었던 페이스 주행 중 다섯째 진로도 막혔고 막판 치우치를 했습니다만 이제 목차 3착이었어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 9번 더블A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요 9번 더블A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게 점점 게이트가 밀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저도 믿고 추천을 드렸었던 그때 당시에 방송 추천 경주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는 배제해드렸죠. 게이트가 밀렸다. 이번엔 더 밀렸습니다. 차마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조금 쉬어줘야 돼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오경주는요. 최근에 부진했지만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6번 파이널 스톰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액면상 인기마도 있겠습니다만 자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야말로 타이밍이 두려운 마피를 엄선 추천드리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백종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신마 경주가 되겠고요. 3등급 상금을 부여합니다. 마방마다 상당히 의지를 높게 가지고 참여하는 경주인데요. 이미 뭐 최단 거리 데뷔전에서 검증 전력도 있고 실전 능력 미지수의 신마들 은근히 좋은 능력의 신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할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중반부 맥을 집어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경주 반드시 승리를 선사드릴 경주 오늘의 6경주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좀 의아하실 겁니다. 제가 방송 추천 경주를 시네마 경주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중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후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너무나도 막강했던 주폭을 보였던 9번마 글로벌 캡틴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뛰었던 가온퀸입니다. 가온퀸이라는 마필도 데뷔전 당시 너무너무 좋다. 주행심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캡틴은 그 가온퀸이라는 마필을 오히려 꺾어냈어요. 너무나도 좋았죠. 스피드 탄력 모두 여유가 있었었고 앞으로 대성할 마필로 판단합니다. 훈련 성과도 3등급의 마이비전을 여유 있게 넘어설 정도예요. 믿고 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얼핏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구도예요. 다들 상금에 좀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편성인데다가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춘 전력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적인 3두 8번 플라잉 포드, 10번 글라디아 토레 A 그리고 11번 대군의 길이 눈에 띕니다. 8번 플라잉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글로벌 캡틴과 함께 주행심사를 치렀었죠. 그때 당시 플라잉 포드가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갈 정도로 스피드감은 월등했어요.
직선에서의 탄력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지만 흐름을 끌어나가는 중속 스피드와 탄력은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훈련 시 지구력 보강이 착시 이어지고 있는 팔마 플라잉포드 우선 관심 세력 강조드리겠고요. 10번마 글라디아 토레 A란 마필 자체도 전체적인 주행의 주폭 자체는 상당합니다. 초반에 이탈 자체 이후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초중속 이후 직선에서 몰고 가는 마필 스스로 뜨려는 의지와 근성은 정말 일품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로 통할 수 있는 입상권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여줬던 스피드 탄력과 잠재력 11번 대군의 길도 엄청났어요. 10월 19일 때 주행심사 통과한 이후에 직전 11월 2일 때 연습주행을 치릅니다. 외곽 최외곽 12번에서 추진 없는 스피드로 선두권까지 직선에서도 추진 없이 통과할 정도로 여유감이 많았죠. 다만 11월 2일에 연습주행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출전주기가 빠르다 보니까 훈련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당의 상태 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데뷔전 너무나도 좋았고 이번 경주도 너무나도 좋았던 구모와 글로벌 캡터 믿고 갑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8번 플라잉포드, 10번 글라디아, 토레 A, 그리고 마지막 11번 대군의 길, 3두 안에서 기본적인 압축, 다시 한번 압축 드릴 거고 그 후에 복병권 노림수를 가질 마필들 존재하는 만큼 최선의 승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열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열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9번 글로벌 캡틴은 저 역시 뭐 중심마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마 경주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백동열 위원의 좋은 결과 저 역시 기대하고 있고 다만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이 앞선의 그 어떤 경합 가능성 또는 그런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선취권의 말 한 마리도 추천 안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번 더 스파이커라는 말이 주행심사 시 사실 출발할 때 거의 추진 없이 그냥 자꾸만 말이 뛰는 대로 그냥 놔줬습니다. 그럼에도 초반 스피드 나쁘지 않은 모습. 제가 볼 땐 데뷔전에서 충분히 초반 스피드 변화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직선은 결승주로에서도 4코너 돌 당시에 굉장히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추입력도 보여준 만큼 안쪽에서 곧게 전개할 경우에 훨씬 더 초반 스피드와 직선에서의 스퍼트 모두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합니다. 4번 더 스파이커의 잠재력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4번 더 스파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편권의 마필로 딱 잡고 있는 마필이에요. 우선은 제가 왜 외선 쪽에 있는 마필들을 더 강조를 드렸냐면 9번마 글로벌 캡틴이 어쨌든 외곽에서 선두권을 정리해줄 걸로 확신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뭐 8번, 10번, 11번 마필들 자체가 초중속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고 4번마 더 스파이커란 마필 자체는 그렇게 발주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속이나 직선 탄력도 끈끈함을 갖췄던 모습이고 무엇보다 외산 4등급이죠. 데뷔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강력한 스피드를 보였던 초코캔디란 마필과 병합돼도 스피드감에 안 밀릴 정도로 준비 자체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더 스파이크, 복병거리 세력은 손색이 없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응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글로벌 캡틴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니까 믿고 가야죠. 저는 그리고 10번 글라디아토레 AAA 이 말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좀 더 강하게 봐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솔직히 플라잉포드라는 말도 아마 9번 글로벌 캡틴이 데뷔전에서 선을 나가는 것을 보고 얘하고부터도 이 말하고부터도 순발력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을 법은 합니다. 주임자 당시에 손발이 훨씬 좋았으니까. 하지만 이게 셰클포드 자마들이 조금 성장이 전 경주로에서 적응력이 조금 늦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8번 플라잉포드 얼마만큼 믿어줘야 되죠? 지금의 구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순서 자체에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플라잉포드, 글라디아, 토레이, 대군의 길 이 3두가 기본적인 능력 마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정리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8번 플라잉포드는 월등하게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번 글라디아, 토레이는 어찌됐던 보여줬던 스피드는 빠르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당의 상태 조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 조건을 가지고서 좀 더 압축을 드릴 확신을 가질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6경주 신마 경주는 일단은 검증을 받은 전력에게 당연히 무기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에 아주 화려한 능력을 보여줬죠. 9번 글로벌 캡틴. 자, 이번에 뭐 게이트 외곽 밀렸습니다만 선행을 얼마만큼 그 힘소진 없이 받아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어요. 하지만 월등한 기량을 다시금 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신마 중에 한두 뭐 당일 또 인기몰이 할 듯한데요. 3번 에코 퍼스트 온이 있습니다. 주행심사 세 번 만에 통과했고 지난 쇼로일 주행심사 통과 시 흐름 빠른 레이스 선입권에서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자, 여유 있게 통과를 했습니다. 훈련 거듭 완성도도 상당히 좋고 하이페이스가 예견되겠습니다만 주행심사 때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기본기를 출중하게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요 3번 에코 퍼스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인 스피드감은 결코 나쁘진 않았다는 건 제우씨도 인정을 하고요. 훈련에서의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력감 자체가 그렇게 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안쪽에서 먼저 선행을 시원하게 도망 나설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감도 분명히 아니었고요. 직선에서 여력감을 보일 만큼 주폭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몰고 오는 그 마필들을 뿌리치고 버텨낼 만큼 성과적인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육경준은요. 이미 검증 전력이죠. 9번 이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신마들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말이 이번에 데뷔전 즉시 전력을 보일 진카 신마인지. 자, 백동일 의원과 함께 하신다라면은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육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5등급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7경주 출마표를 보고 나서요. 저희 위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상 경주 아니냐. 5등급의 이세마 경주는요. 2등급 상금을 부여합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5,130만 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각 마방의 2세 기대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직전 문화일보에 출전했던 말도 있고 자 토요 경마의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이 7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로 선정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상금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편성 강도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편성을 가장 만났다고 판단되는 중심만은 서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 경주 전체적인 구도도 명확하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대부분이 선행 전개를 하는 말들이고 또 선행 전개로 좋은 성적을 낸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합이 불가피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을 실패하거나 앞선에 자리를 잘 못 잡을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말들의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번 경주 중심마로 언급드릴 4번 창파라는 말은 선행마를 보내주고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때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초반 스피드도 추임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모습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선입권에서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이고 또 앞선이 경합해주면 그 틈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여건에서 가장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편성 강도를 떠나서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 앞선에서는 7번 금빛장운, 그다음에 9번 교령운우라는 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선행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편성에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두 마리는 단연 스피드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금빛장인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최외곽 게이트에서도 압도적인 스피드로 선행 후에 여유 있게 우승을 거뒀습니다. 자마에게 매우 강한 스피드 쪽의 유전력을 부여해주는 서미트 파티를 모마로 둔 말입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관심이 갔던 말이고 이번 경주도 분명히 강해진 상대지만 그래도 선행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이세 마리인 만큼 충분히 선행 나서서 잠재력을 터뜨릴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또한 9번 교령운우라는 말도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에도 스피드를 앞세워서 결국엔 선행에 성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7번 금빛장인과 함께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스피드 좋은 9번 교령운우도 앞선에서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은 1번 제이콥입니다. 편성상 스피드 자체는 떨어지지만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거둘 만큼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모래 예민한 부분이 단점이라서 그 부분이 이번 최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이 치열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래 피해서 후미권에서 힘을 안 배 후에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복병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스피드와 지구력을 골고루 갖춘 4번 창파를 중심으로 스피드 앞서 있는 7번 금빛장군과 9번 교령운우 여기에 복병일 제이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어려운 경주를, 이 어려운 혼전 경주를 방송 추천으로 선정해주신 그 용기에 박수를 먼저 보내보겠습니다.
4번 창파를 가장 중심축에 세우시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창파라는 말 자체도 직전 스페셜 유닛이 4마신 차로 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인기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7번 금빛장인 올해 3월 경매에서 2018년 3월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마였습니다. 기대치보다는 조금 성장이 더뎠는지 저는 이 말이 뭐 그 주브나일 시리즈에 좀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전하지 못한 채 이 등급 상금으로다가 내려앉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뭐 일단 뭐 다른 말들 다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바람의 소리인데요. 바람의 소리 분명히 직전 경주에도 선행역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1300m로 갑자기 늘어나 있는 거리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무뎌진 것은 인정. 하지만 이번엔 거리를 줄여 1200m 출전이란 말이에요. 8번 바람의 소리 충분히 선행 후 버티기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말은 7번 금빛장인 아니면 9번 교룡운의 두 마리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8번 바람의 소리도 분명히 다른 편성에서라면 선행을 여유 있게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건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을 봤을 때 7번 금빛장인과 9번 교룡운의 스피드가 앞서 있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8번 바람의 소리 등 이 지금 출전하는 말들의 어린 말들의 잠재력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변화의 폭이 크지만 지금까지 띄워준 모습을 봤을 때는 8번 바람의 소리는 9월달 경주처럼 선행을 못 나가고 외곽 전개를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 다시 한번 좋은 분석 저 역시도 응원해보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창파 자체가 불안한 인기마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도 금빛장인 교룡운우 다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코스 이점 받고 있는 이번 글로벌 축제라는 마필 좀 평가를 좀 잘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행 심사 때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이 보여져서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데뷔 전 바로 그 빨랐던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펼쳐줬었고 어차피 금빛장인도 능력 마련과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거리 첫 도전이고 9번마 교룡운우도 데뷔 전 1200에서 여력감이 크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마필도 불안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힘이 좋은 유형이 이번 글로벌 축제 선행력을 뽑아내는 달인 이역 기수라면 좀 더 변화된 면모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번 글로벌 축제의 잠재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잠재력은 당연히 있는 말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 포화주로에서 정상적인 발주를 받았음에도 이 정도 편성에서 선행을 못 나갔음을 봤을 때 이 지금 뛰고 있는 7번 금빛장운, 금빛장인 9번 교룡운우 여기에 8번 바람의 소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초반 스피드 자체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8월 31일에 주행 심사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모래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달 이 우승할 당시에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잘 어떻게 앞선에서 해냈지만 이번 경주 빠른 말 많은 틈에서 안쪽 게이트 굉장히 선행 못 나갈 경우에 모래 맞고 뒤로 밀려버릴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축제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7경주의 전적표를 보시면은 직전에 죄다 뭐 입상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만큼 높은 상금을 부여한 만큼 상당히 의지적으로 마방에서 준비를 하고 출전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선행 어떤 말이 나갈까? 이 빡빡한 하이페이스, 7번 금빛장인이나 9번 교룡운우 둘 중에 하나가 선행 나서겠죠. 자, 상대적으로 오히려 전개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낸 마필이 한도 있죠. 바로 5번 원더풀 이블입니다.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9월 9일 최단거리 1000m는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여 내고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선입권에서 응수하며 우승을 했는데 1300거리였죠. 오히려 5번 원더풀 이불이 이렇게 선두 하이페이스 선두권 경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주에서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보이는데 자 최성준 의원님 5번 원더풀 이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5번 원더풀 이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복병으로서 가치가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번 원더풀 이블 같은 경우도 직전에 앞선에서 전개를 했던 이유가 모래 예민한 모습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미에서 추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앞선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번 경주 앞선에 아예 붙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역전을 노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1번 제이콥의 훈련 상태가 5번 원더풀 리볼보다는 추위권에서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번 1번 제이콥을 복병으로 말씀드렸지만 5번 원더풀 리볼도 편성의 어떤 유리함은 가져갈 수 있는 말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등급 이세마 경주,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상당히 빡빡하고 어려운 구도 속에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나갈 4번 이창파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렇게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 뭐 선행마가 될 수도 있고 선두권 무너지면은 뒤에서도 올라오겠죠. 그 부분을 정확히 전개를 그려 옥석을 가려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뭐 최단거리 1000m고 최근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말도 있고 신마 중에서도 편성 잘 만나서 즉시 전력을 보일 말도 있습니다. 뭐 전개 유리함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연투 기대마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입상 4정권에 있는 마필들 압축이 되는 구도로 보이는데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있습니다. 1번 금화 팔콘이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사실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거기다 전개까지 꼬이면서 입상은 실패했지만 분명히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은 보여준 말입니다. 4월 달에 어린 말들이 뭐 흔히 겪는 골마겸, 가벼운 골마겸을 겪고 하지만 완치 후에 휴양을 다녀오는 등 주기를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하게 관리해가면서 복귀전을 준비해왔습니다. 휴양이 야기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훈련 상태에 최상의 모습으로 올라온 상태고 1번 게이트에 선행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선행 나서서 여유 있게 우승까지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2번 캐치 미라클이라는 신마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신마지만 초반 스피드 좋은 모습. 여기에 결승주로 해서 약간의 추진 동작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충분히 초반에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승주로 해서도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 높은 신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9번 달려라 레오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분명히 훈련 상태가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아루고 로켓과 함께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주력 자체는 상태가 올라왔다는 것을 입증해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훈련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직전에 비해서 약해진 편성인 만큼 굉장히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3번 로열에이버라는 말은 복병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직전 1200m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사실 그동안 1000m에서의 경주력만큼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나름 계속 보여줬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어디까지나 최근에 뛰어왔던 경주에 비해서는 약편성, 여기에 게이트 이점 최적 선입이라면 충분히 깜짝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좋고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 1번 금화 팔콘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무리수를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3번 로얄 페이버가 1000m에서 조금 순위권 성적을 하지만 순위권이거든요. 그 굳이 그렇게 추천을 주셨어야 됐을까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2번 캐치 미라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마체가 좀 작죠. 대신에 이 말의 초반 순발력은 정말 일품입니다. 이 편성 어느 누구와도 견주었을 때 밀리지 않을 순발력이기 때문에 안토니오의 안장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신인 마방에 새롭게 등장하는 첫 데뷔 신마이기 때문에 그 의지 또한 인정해 줄만 하겠고요. 여기에 저는 8번 서핑 포인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금화 팔콘 뭐는 인정을 하겠지만 10번 블랙윈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8번 서핑 포인트 한번 여쭤볼게요. 8번 서핑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나설 수 있거든요. 직전 경주에도 선행 편안하게 나서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 속상하게 했던 말인데 자 이번에도 선행 단독 선행 2번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8번 붙어가는 선행 이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그릴 수 있는 상황 8번 서핑 포인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이 경주를 보는 어떤 구도 자체를 좀 보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8번 서핑 포인트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버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선행이 나서서 좋은 경주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저는 8번 서핑 포인트가 이번 경주만큼은 선행을 나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8번 서핑 포인트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땐 1번 금화팔콘과 2번 캐치미라클 두 마리 모두 주행신사 모습상 초반에 큰 추진 없이도 마리 스스로 뛰면서 굉장히 좋은 초반 스피드의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라면 안쪽에 있는 1번과 2번이 앞선을 장악할 확률이 훨씬 더 저는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8번 서핑 포인트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행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금화팔콘은 고가의 마필입니다. 2억 3천이 넘는 고가의 마필로 도입 당시부터 많은 경마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었죠. 이번 경주는 좀 회복세를 기대하기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마 캐치미라클 그리고 9번 달려라 레오까지도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서핑 포인트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금화팔콘과 캐치미라클의 잠재력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보여준 건 사실 없잖아요, 아직. 뭐 서핑 포인트가 선행 가도 되는 구도이기도 하고 서핑 포인트는 지금까지 단순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서 입상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성진 의원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4번 마 천운동행이라는 마필이에요. 데뷔전 자체는 생각 외로 좀 보여준 걸음이 없긴 합니다만 당시 편성 구도는 상당히 빠르고 강했던 레이스였죠. 취향 이후에 직전에 이제 주행 심사 당시에는 다시 한번 스피드 자체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실전 변화 가능성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4번 천운동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천운동행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주행 심사 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여줬고 하지만 데뷔전에서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주행 심사 모습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주행 심사에 정말 걸맞는 흐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느린 흐름에서 앞선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고 그냥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훨씬 더 빠른 흐름, 치열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직전 주행심사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예측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실전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쪽에 1번 금화팔콘과 2번 이 캐치미라클이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1번 이 금화팔콘은 뭐 최근에 좀 보기 드문 1번 산마리죠. 2억 3천 고가의 마필. 이제 몸값 할 때가 됐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 주행심사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기본기 출중한 신마 2번 이 캐치미라클 게이트도 안쪽이고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뭐 8번 서핑 포인트보다는 좀 앞에 나설 공산도 큽니다. 그런데 뭐 8번 서핑 포인트는 과거 따라가는 2선 전개에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앞선에서 이렇게 2번 8번이 전개를 풀어내며 유리하게 나갈 수 있는 구도로 보이네요. 막판 역습은 뭐 9번을 달려라 레오로 보이고요. 크게 이변 소지는 없는 경주로 보입니다. 서울 8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 자 이제는 몸값을 해야죠. 모든 준비 여건이 좋습니다. 1번 이 금화팔콘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9경주고요. 이 토요경마 편성 중에 유일하게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토요경마는 단거리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700m 유일한 경주 9경주. 자 일단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말들의 리턴 매치가 되겠고요. 최근에 동거리 검증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3번 마하승리죠. 최근에 연전 연투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 당시 뒷직선에서 마필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내측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정말 우수주폭 탄력으로 우승을 했어요. 아 일단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뭐 단순 추임마가 아니라 코너링이 4개나 있는 1700 첫 도전에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다시금 적정거리 1700 3번 마하 승리의 연투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구도고요. 자 5번 로얄복순이가 직전에 마하 승리와 함께 뛰었던 편성 선행 나서지 못하고 2선 따라가며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용 5번 로얄복순이의 선행 1승 기대치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평가를 합니다. 2번 스토미가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며 동거리 입상을 한 전력이죠. 직전 당시 이 마하 승리에 이어 2착을 했는데 직전에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냈습니다. 경합 없이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며 뒷직선에서 외곽 빼서 차츰차츰 격차를 좁히더니 직선에서 스퍼트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 컨디션도 충분히 올라왔고 다시 한번 찰떡궁합 김동수 기수가 재기승하는 2번 스토미의 연투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7번 스트롱 캡틴이 직전에 1700거리 통안의 목차 코차 3착이었는데 직전 당시가 출발이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에 상당히 좋은 탄력을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코차 3착이니까 직전에도 입상이나 진비 없었죠. 자 이번에도 차분하게 힘만 빼 막판에 한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7번 이 스트롱 캡틴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입상권 마필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중심은 3번 마하 승리가 되겠고요. 이 도전권들 최선 압축해서 환수 최강의 추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역시 응원을 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을 해야겠네요. 마하 승리는 뭐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에서 정말 페이스에 관계없이 지금 여력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도 인정하고 싶고요. 나머지 설명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함께 고민해들 마필이 2마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4마 퍼펙트 클론이라는 전력이죠. 3등급에서 강급된 이후 이제 장거리 자체에서도 꾸준하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의 경주는 결국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 보여주질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을 잘 따라가는 선입력, 끈끈함 자체는 충분히 편성적인 모습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모습 자체도 좀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복병의 가치로 충분히 좀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4번 퍼펙트 클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항상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말이고 직전은 졸전이었죠. 물론 직전 졸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4코너에서 앞선 마필에게 다리가 걸려 주춤거린 그 아쉬움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4번 퍼펙트 클론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말은요. 항상 한 발만 쓰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월등하게 결정력이 우수한 마필도 있고 또한 선행을 강공 작전을 펼쳐 5번 로얄복스든이 있기 때문에 4번 퍼펙트 클론은 차후에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전개가 잘 풀릴 경우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워낙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또 마하 승리의 중심마로서에 대한 믿음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번 스카이시티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4등급 경주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사실 빠른 말 많은 좀 지금에 비하면 강한 편성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좀 무리한 선행 강탈 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버페이스였음에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로얄복순이 정도인데 뭐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라면 5번 로얄복순이와의 앞선 경합에서 경쟁에서 뭐 밀리지 않을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6번 스카이시티 판단하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선행을 나설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안토니오 기수 기용의 5번 로얄복순이가 뭐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수 스타일상 6번 스카이시티는 여기서 선행을 안 나설 듯하네요. 자 아주 편하게 압박 없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질주해야 레이스가 입상 기대치가 있는 6번 스카이시티가 이 편성에서 뭐 편하게 단독 선행도 아니고 결정력이 워낙에 뛰어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렵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딘가 이렇게 정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딱 보면은 마하 승리는 꼭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말들은 보면 볼수록 오리무중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민병철 의원이 당일 해결 꼭 해주시리라고 믿겠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1번 블랙슈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죠. 근데 왜 자꾸 이 말 가지고 추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블랙슈가 원래 본디 단거리 1000m에서 출전할 때는 선행도 나섰던 전력이거든요.
이번 편성에 그 5번 로얄북순이가 선행마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 이제 선행 안 가도 되는 건가? 외곽을 돌더라도 이 조그만 말이 모래만 안 맞고 뛰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어떤 경주 운영을 펼칠지 반드시 선행이라고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선행한 자리 1번 블랙슈가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실런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 단거리 선두권에서 유력의 전개 펼치며 입상 전력도 있었던 말입니다. 최근에 뭐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필의 어떤 각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한 어떤 그 능력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선행은 의지죠. 의지적으로 또 코스 기점에 선두권을 장악해 낸다라면은 복병 전력으로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자주 질질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선다 한들 뭐 이 선에서 압박을 이겨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편성이 좀 상대적으로 동거리 강한 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질질성이 좀 정착이 된 이후에 차후에 노림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확고부동한 중심권의 마필 3번 마하 승리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정확한 옥석을 가려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상당히 혼전 레이스 단거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혼전 경주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자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경주 서울 10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경주인데요. 정말 내로라 하는 스프린터들은 죄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혼전 속에서도 선행을 나설 수 있을 말 3번 컴플리트 스윕 그리고 9번 한생글로리 이 둘을 먼저 찜해 놓겠습니다. 자, 3번 컴플리트 스윕은 가장 호재인 것은 안장의 변경이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선행도 제대로 나서지 못한 상태로다가 트로피 경주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분명히 그거보다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 말입니다. 반드시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외곽에 있는 9번 한생글로에게 선행을 내준다 하더라도 바로 그 2선에서 따라가는 정도의 전개만 해줘도 선두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3번 컴플리트 스윕의 기본 스피드는 1200m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겠고요. 9번 한생글로리 직전 경주 3위로 승급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졌던 부담 중량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번에는 51kg 직전 대비 6kg 감량 이점 생겼습니다. 분명히 한결 수월해진 순발력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여기에 6번 필라니케와 12번 엘카 이 두의 말이 존재를 하겠고요. 12번 엘카 같은 경우에는 전개 자유의 이점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선행을 원한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도에서 굳이 선행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외곽이라고 한다면 추입도 가능한 12번 엘카의 선전 가능성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6번 필라니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토니오 기수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다소간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 안토니오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해설 잘 들었고요. 역시 비슷하게 보는 맥락은 맞는 것 같네요. 뭐 컴플리트 스윕을 이번 경주 1200에서의 코스 이점이라면 저 역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12번만 엘카가 직전 경주 좀 참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택권에 가담하면서도 잘 뛰었던 모습, 더군다나 전천의 전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과 뭐 필라니케 당일 체중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직전에 공백의 여파 때문인지 좀 체중이 좀 불어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한 판단인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직전 경주 많은 변화를 보여준 8부마 무사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행을 갔을 때 조금 압박받지 않는 운영을 했을 때 잘 뛰었던 무사가 직전 경주 따라가서 버텨냈습니다. 페이스도 굉장히 빨랐고 힘든 레이스를 버텨냈고 이번 경주 역시도 선행권이 좀 충돌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5번마 사이버도 선행을 나서려고 노력을 할 거고 9번마 한생글로리는 물론 조건은 좋지만 1200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전처럼 8번 무사가 따라간다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8번 무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4등급까지는 4등급 어느 편성에서든 무조건 선행을 나섰었던 말이 8번 무사죠. 실제로 직전 경주에 컨디션이 정말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쉬운 대목은 따라 뛴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당시 선행을 갔던 글로벌 뉴스 바로 외곽 자리를 잡고 올라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선행이나 다름없었다는 뜻이죠. 이번 경주 선행 못 갑니다. 9번 한생글로리, 3번 컴플리트 수입이 더 빠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워낙 혼전 경주인 만큼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동희 형께서 질문해 주신 8번 무사, 직전에 확실하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사실 워낙 치열한 경합 속에 앞선이 몰락하면서 추임마들이 선전했던 팀에서도 유일하게 버텨냈던 말인 만큼 분명히 변화한 모습 강조드리고 싶고 또 6번 필라니케 같은 경우는 김정우 위원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1번 베스트10이라는 말을 복병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달에 3등급 경주에서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갖고 최적 선입 전결했을 때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준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작고 출입 전결 시도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다시 거리 줄어서 1200m 최적 전결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한 말로 2번 매니바다를 꼽고 싶습니다. 7월 달에는 런닝스톰, 필라니케라는 말들과 각축을 벌였던 만큼 스피드 자체는 이미 검증된 말입니다. 하지만 8월 달에 맞지 않는 중장거리 경주에 출전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별 의미 없었다고 보고 9월 달에 주행신사부터는 이제 완전히 추입형 전개로 적응을 시켜가는 모습, 직전에도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올라오는 모습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선입 후에 앞선 경합팀에 올라갈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니바다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전력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앞에 붙어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편성의 탓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순발력 자체가 굉장히 무뎌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모습으로는 과연 9번 한생글로리, 말씀해주시는 8번 무사도 지금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최상진 의원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경주 편성을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추천해 주시는 마번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편성에서 10번 강촌의 별도 말씀 못 드려서 가슴이 아픈 판국에 3번 컴플리트 수입도 9번 한생글로리도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경주는 경합이 심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백동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 매니바다처럼 스피드가 검증된 말이 주행실성을 변경해서 그게 적응을 했을 때 분명히 변화의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선추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말로 저는 2번 매니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이제 선행을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는데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9번 한생글로리가 월등히 앞서죠. 그런데 뭐 2번 매니바다도 과거 빠릿한 순발력으로 선행 강공작전 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었던 말이죠. 3번 컴플렉스 2위 직전 HRI 트로피 특별 경주 강편성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이미 뭐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넉거니 극복하고도 남았던 검증 전력이기에 3번 이 컴플렉스 수입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12번 엘카도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하겠고요. 6번 필라니케도 최근에 절전을 많이 할 듯한데 아까 좀 마음이 아픈 말이 한두 있다 그러셨죠? 10번 강촌의 별. 자, 이 말이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 직전에 입상을 했었고 직전엔 좀 의지가 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전개 하이페이스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요 10번 강촌의 별. 김재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 경주 정말 깜짝 놀래서 이 말이 수입이 되네라는 그 생각이 들 만큼 참 앞에 말 글로벌뱅크나 페네트로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인정합니다만 일단 그 변화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경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급전 적응 잘했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겠는데요. 문정윤 기수로 다시 안정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정윤 기수라면 과연 이말 가지고 수입을 할까? 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강촌의 별이 가장 멋있을 때는 선행을 나섰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쟁력 자체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고 12번 엘카 그리고 뭐 다른 6번 필라니케 등의 선입, 추입권보다는 경쟁력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다가 좀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전 경주, 10경주 혼전 중에 빛나는 별은 3번 이 컴플리트 수입으로 보입니다.
자, 10경주는요. 3번 컴플리트 스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400m 혼합 3등급 11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꾸준하게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몇 도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전반적으로 입상 사정권에 있는 마필들의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어떠한 전개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내고 상태 좋은 말이 어떤 말일지 지금부터 백종일 리언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후반부 전개도로 마무리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11마리 출전 구도고요. 사실상 능력 자체에 대한 기대치, 전개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좀 정해져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을 필두, 우리 현등급에 있는 마필보다는 성장세의 그 잠재력의 마필이 월등하게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좀 더 압축을 가져가고 전개를 그려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한 구도입니다. 초반부 전개 상황 보시죠. 발주 자체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이라던가 바로 붙어있는 4번마 머니블레이드 그리고 직전 좋은 모습, 승급전이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번마 짱콩 이 3두가 초반부 게이트 이탈링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이 정상적인 발주라면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1700m 최적의 조건에서도 발주를 받아내지를 못했고 그 이전 1200 이상의 거리에서 입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마필이라서 이 2두의 마필의 압박을 버텨내기에도 또한 따라가기도 버겁다는 판단이라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은 전개도에서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2두의 마필, 4번마 머니블레이드, 그리고 5번마 짱콩. 의지면에서는 4번 머니블레이드가 선행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마필은 선입일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을 좀 더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먼저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나선다면 직전 따라가는 전기를 성공했던 짱콩 자체가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는 없죠.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 이두가 자리 싸움에서 형성 자체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안쪽 자체에서는 1번마 성강자가 거리를 좁혀 나올 것이고 3들을 보내놓고 중반 이후에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6번마 우승하우스가 붙어 가겠죠. 코너 이후까지도 계속 이런 전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 이후 3코너 이후에 부터는 이제 전기 양상이 달라지겠죠.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바로 상승세의 마필 5번마 짱콩입니다. 코너 이후에 데뷔전은 너무나도 빨랐던 페이스에서 아쉬웠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에서는 무리했던 4선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결국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머니블레이드를 오히려 넘어서는 먼저 나서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이 마필을 따라가다 넘어선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자체에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가장 우위의 마필 말씀드리겠고요. 머니블레이드는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든 선행 레이스를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상권 타진 세력 끝까지 역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두가 만에 하나 틈이 생긴다면 인코수를 부여받고 있는 1번 성은 강자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두의 모습 속에서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우승하우스밖에 분명히 없습니다. 직전 경주는 우연이 아니었었죠. 코스를 부여받고 차분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 굉장히 파괴력 있는 주폭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두 마필이 조금이나마 경합이 있다던가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6번마 우승하우스는 언제든지 역습을 가하면서 이 2대의 마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당일 조건 그리고 당일 주로 조건까지는 반드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가장 높게 평가해달 전력은 단연 5번마 짱콩입니다. 짱콩 자세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상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을 필두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3대의 전력까지 함께 전력을 기대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 선행 1순 우승 15번 짱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3두의 마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5번 짱콩보다는 4번 머니블레이드에 높은 관심을 가진 있는 듯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돌위원회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뭐 언급해 주신 말들 뭐 4번 머니블레이드, 5번 짱콩, 여기에 6번 우승하우스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번 머니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선을 못 나서는 상황에서도 선입 후에 끈끈한 모습, 굉장히 컨디션 올라온 모습 보여줬고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 가능한 만큼 강조드리고 싶고 5번 짱콩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6번은 우승하우스의 추임력까지. 개인적으로 이번 듀스 인디컵이란 말은 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연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런 경주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최외곽 너무 심한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초반에 발주는 거의 제일 빨랐다라는 판단인데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자리를 잡는 데 몰두했고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컨디션이라면 최근에 뭐 전개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초반 스피드도 나오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 기습 선행까지 가능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직전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서의 선입 전개라면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듀스 인디컵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열어두시면 아시죠? 뭐 기습선행 절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될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듀스 인디컵이 최근에 전개가 안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전 전개가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9월과 10월달의 경주 철저하게 참았어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직선기가 철저하게 참아서 마지막 한 발만 딱 써보자. 맞먹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직전 경주 제가 놀랐던 것은 직선 구간에서 이제 참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폭이 좀 나올 거림이 있겠다 싶었는데 3위를 냈던 도란 날려 붙었습니다. 두 마필이 1, 2위를 상관없이 두 마필이 붙어서 추진 싸움을 했는데 근성 자체에서도 밀렸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 훈련 패턴의 여유도 강하지 않았고 듀스 인디컵이 3위권까지, 4위권까지 입상한 저희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하지만 1, 2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은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듀스 인디컵 저 대신 최승진 의원이 질문을 해주셔서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5번 짱콩에 대한 믿음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짱콩 직전 경주에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자신감이 있었던 말이었고요. 힘 붙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걸음 분명히 기대를 하겠고 그 외의 말들 뭐 다 동의를 하겠는데 7번 투고인이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 말도 3등급 승급전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행이든 선입이든 추입까지 가능한 다양한 질주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스피드상으로는 이 편성에서 결코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투고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고윈 같은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마지막 경주 자체에서도 저는 이 마필을 중심으로 놓고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정말 저한테는 고마움이 컸던 마필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 마필 자체가 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열제 이후에 백선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백선열이란 그 질병 자체가 이제 다리를 심하게 저는 파인기 질환인데 재검 당시에도 시원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훈련 자체에서도 여력감 있는 좀 강도 높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하나 1200 자체를 도전한다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이 돼도 1400에서 레이스 주도권도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구도에서 한 번쯤의 검증은 필연적이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1 경주는 5번 짱콩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죠. 직전 첫 승시 그날 돌콩이 취소가 됐던 날인데 짱콩은 우승을 했죠. 동일 마주예요. 이번에 정상주기도 왔고 뭐 선행을 나서더니 웬가라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데 2400m 만만치 않은 첫 도전 전개의 유리함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5번 짱콩 평가하고 있고요. 4번 머니블레이드가 과거 선행 강공작전으로 1400m를 입성한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죠. 이번에 5번 짱콩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 혹은 아예 뭐 선행 트라이도 가능해 보입니다. 4번 머니블레이드. 저기 뭐 7번 투고위는 뭐 기본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여기에 3번 엠파이어 킹덤도 최근에 좀 발주 이후에 초반 전개가 뒤처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선입권에서 응수를 한다라면은 이번에 실전 변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 엠파이어 킹덤까지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자 서울 11 경주는요 폭발적인 상승세의 이세마 5번 짱콩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경지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단거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검증받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번에 절호의 입상 타이밍이 도래한 과거 능력마도 몇 두가 있죠. 경지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로 인한 복병 전략도 눈에 보입니다. 자, 일단 6번 지호수타입니다. 연전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 상승세의 마필이었죠. 자, 골 연골증 등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복귀 전에서는 뭐 아예 의지를 보이지 않더군요. 복귀 전에서 참가에 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정상 중입니다. 기본 전력이 한 수 위라고 봅니다. 상태감도 매우 올라왔고요. 6번 지오스타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3번 농번대로가 장거리까지 충중한 경쟁력을 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연속된 부진, 1800m 연속 부진이었죠. 2등급 올라와서. 의도적으로 단거리 거리 내려 1200m에 출전을 합니다. 뭐 과거 단거리 무대에서 뉴 하이페이스를 충분히 극복해냈고 선입견 끈끈한 전력을 보였던 3번 농번대로 거리 내려 이번에 1200거리 의도적인 출전으로 보고 있고요. 의지도 강하다 말씀드려보겠고요. 11번 켄터키 연인이 직전에 하이페이스 1200거리 3선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막판에 아주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유력하게 펼쳐질 11번 켄터키 연인이 되겠고요. 자, 8번 큐피드 레이디가 최근에 연속된 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호조건 속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 강공 작전 8번 큐피드 레이디 이번에 3개월 만에 발주 훈련까지 했습니다. 8번 큐피드 레이디의 선행 1승까지. 자, 토요일 마지막 라스트 12경주는요. 한동안 부진했지만 자, 이번에 재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했습니다. 능력마저 6번 지오스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저는 3번 농분대로가 단거리 자체에서 원래 4연타를 하고서 이제 장거리를 도전해서 연투를 이끌었던 세력이라서 단거리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무가 켄터키의 연인 말씀해주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인코스에 있는 1번 바람 속으로라는 마필도 오랜만에 코스 이점 부여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을 이어갈 수 있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는 마필이 이번 스칼렛 위치죠. 나머지 마필들이 다 바깥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 출하위를 갈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스칼렛 위치로 판단을 합니다. 선행을 갔을 때 파괴력, 1200거리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선행 나설 수는 있겠죠. 좀 과거 기대는 막벽이 있었던 말이고 직전에도 뭐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현격하게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성에서는 8번 큐피드 레이디가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이 스칼렛 위치는 차후에 좀 약자급 편성의 편한 선행 조건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가장 높은 말로 저는 4번 그레이스 시티를 꼽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 못 나가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끝까지 버텨주는 근성, 좋은 모습, 확연하게 지금 상태는 올라왔기 때문에 1200까지 선행만 나선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또 8번 큐피드 레이디 같은 경우 직전 경주 같은 경주를 뛰면서 외곽 전개로 심소마 컸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4번 말고는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나란히 뛸 경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 뭐 백동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직전에 1400m 늘어난 거리에서 좀 오버페이스였다고 판단합니다.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8월처럼 충분히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7번 노벤버 모닝도 직전에 전개가 꼬였을 뿐 선입 전개로 충분히 능력발이 현등급에서 가능한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할게요. 6번 모 지오스타 회복세입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공백이 좀 길었기 때문인지 쉽게 무너지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엔 서력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 그레이스 시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22조에서 그 감량 기술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전공법을 주로 활용을 하시곤 하는데 관절염 여파 때문에 이제 감량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래 그레이스 시티가 갖고 있는 매력은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어떠한 전개료도 자기의 스피드를 다 보여준다라는 점이고요. 직전 경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여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3위를 해내는 저력을 과시했거든요. 4번 그레이스 시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액면의 능력을 보면은 배제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 네,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관절염이 또 재발했죠. 이 말이 작년 9월에 이 판골줄 수술을 받은 말입니다. 다리가 안 좋죠. 직전에도 관절염 여파로 있었지만 3착을 했는데 이번에 또 직전 경주 이후에 관절염 발병.
공백 이후부터 출전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안 좋아서 이제 훈련 강도도 상당히 약해요. 물론 감량기수 기용이라는 좋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리 상태감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2경주는요. 자, 병력 여파 공백 부진했지만 이번에 찬스입니다. 자, 6번 지오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월초 2주차 경마지만 토요 경마는 인기마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혼전 난전 구도고요. 잘 찾은 복병마 한두가 열 인기마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경주 이제 추천해드린 설명해드린 복병 전략 잘 메모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고요. 자, 토요 경마에서도 매경주 숨어있는 복병 전략 잘 찾아내셔서 진한 카타르시스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